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광화문 늑대 우리 조영환 대표와 함께하는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우담보입니다. 조 대표님, 오늘이 그 2018년 마지막 우담보가 되죠. 네, 그래서 윤칼세 송년 특별 시리즈. 네. 아, 지금 문재인 지지도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지지도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언리얼 미터도 네. 43.6%가 그렇죠. 43.8% 잘한다가 언리얼 미터. 언리얼 미터. 언리얼리스틱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띄워주는 언리얼리스틱하게 띄워준다고 언리얼미터로. 그 리얼미터로, 리얼미터가 뭐 혹시 또 출판물에 명예훼손으로 우리 조 대표님 또 죄송하는 건 아니겠죠? 반갑죠. 반갑죠. 제발 좀. 네. 그러니까 문어봉이 잘한다가 43.8%, 부정평가가 51.6%, 8.2%가 부정으로 좀 잘 못하고 있다. 네. 죽을 쓰고 있다. 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른바 데드크로스 이 죽음의 이 사각. 네, 하나 분기점을 넘어선 거지요. 완전 넘어선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내리막길의 분기점을 네. 이 연말 성탄절 선물로. 우리에게. 성탄절 사람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 있고 애국 지사들이 네. 한 300명이 정치범으로 그렇죠. 감옥 가 있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강재철 씨도 징역 1년 살고 나왔더라고. 아. 명예훼손으로. 잘 우리가 그러니까 워낙 큰 사건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엄청 작은 사람들 네. 우파 활동가들이 감옥에 많이 갔어요. 많이 갔죠. 깜짝 놀랐어요. 저 방자연 씨. 방자경. 많이 갔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이 사람들이 좀 감옥에 가서 안타깝긴 하지만 예. 그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번 성탄절과 연말은 아, 이 애국 우파들에게는 조금 약간 즐겁다는 좀 뭐하지만 약간 희망적인 그렇죠. 아, 분기점을 맞이했다. 그렇죠. 김정은 박람은 연내 박람은 일단 무산이 된 것 같고 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올 수가 없는 거고. 절망적이죠. 네, 그것은 우리 태극기 세력이 승리한 거라. 아, 승리한 거죠. 그, 위대한 업적이죠. 그 기운을 눌려 가지고 네. 태극기의 기운으로 촛불과 인공기 한반도기의 기운을 눌려 가지고 올해 내로 네.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방제 네. 일리버스블하게 그렇죠. 되돌이킬 수 없도록 쐐기를 받겠다고 한 문재인 임종석의 그 계획이 좌절된 거죠. 좌절된 거죠.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저 개인적으로 우리 또 네. 윤칼세의 개인 차원에서 네. 참 정말 감사 감격적으로 네, 참 우리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죠. 정말 경의를 표할 수 예, 눈물 없는 거죠. 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저희들이 큰 일한 겁니다. 이거 안 그랬으면 뭐 자유한국당 이제 누가 하겠어요? 그럼요. 자기들끼리 지금 주도권 장악 싸움에 탄핵파와 탄핵 반대파, 네. 사기 탄핵파가 지금 주도권 장악 있으니까 아직도 절하고 있고 어느 천년에 저것들이 문재인하고 싸우겠어요? 그렇죠. 김병준이 어느 천년에 저 정비에 싸우고 저거 지금 나경원이 어느 천년에 싸우겠어요? 네. 지금 이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예. 블랙리스트 다 나와도. 국정조사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오고 길거리에 투쟁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저것들이 무슨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어요. 지금 사실 거리로 다 나왔어야 돼요. 나와 아이고 좌익들 같으면은 이 주사파 정권에
블랙리스트, 예. 국정농단, 민간인 사찰, 완전히 뭐 이 오히려 또 휘슬블로우로 불었던 그 내부 고발자를 오늘 대검에서 뭐라 그런다고 중징계한다고? 그 중징계한다고. 아 이거 예, 예. 참 대한민국 적대 세력이 음흠. 대한민국 장악해가지고 북한군에게는 주적 개념 빼버리고 일본의 초계기에다가 미사일 쏘려고 달려드는 이런 희한한 망국 정권. 정상적인 야당이 있으면 길거리로 크리스마스 때 빨간 옷 입고 빨간 산타 모자 쓰고 나라 구하려고 달리 쏟아져 나왔어야 되지. 나왔어야죠. 지금 뭐냐면은 문재인 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허물고 네. 정권을 잡을 때에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을 이 비판했던 비난했던 네. 그 기준. 그 기준들이 모조리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들인가. 그걸 뭐 열심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말 정말 가증스러운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그 애국 우파는 네. 우익 애국 진영 이 우익 보수 세력은 사실 다른 무슨 도덕적인 엄격한 음흠. 기준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예예. 예. 저들이 박근혜 정권을 타도할 때 하다못해 저들이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 기준만 본인들에게 적용해 주면 돼요. 그렇죠. 국정농단에 우선 뭐 민간인 사찰에 블랙리스트에 야. 자 하나하나 따져보죠. 지금 뭐냐면은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그걸로 지금 김기춘 조윤선이가 완전 형무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김미화다 문성근이다 완전 영웅 만들고 풀어줬다 또 집어넣는 거죠. 또 집어넣는 거죠. 완전 야. 폐가 망신시키고 두 번 세 번 아니 정권에서 정권의 적대 세력에 대한 대응책 네. 특히 그 조윤선 문화관광체육부가 한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난도질한 네. 그 예술가란 이름의 어떻게 보면 폐륜적인 네. 반대한민국 세력 아니겠어요? 네. 예컨대 김미화, 문성근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말만 연예인이지 사실은 이게 정치꾼들이에요. 완전 좌파 정치꾼들. 네. 그러니까 완전 이건 뭐 알려진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것으로 좌파 정권을 선전, 만들기 위해서 선전 선동하는 거죠. 안달했던. 네. 근데 이제 이게 블랙리스트다 그래가지고 뭐 김기춘이다, 조윤선이다, 또 그 문화관광부에 뭐 그 사람들 조윤선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형무소가 있죠 지금. 네.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냥 정부 세금으로 후원 지원하지 않겠다는 수준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 그때 네. 문재인 박근혜 정부 있을 때 활동 더 많이 했습니다. 네. 활동에 제약 받은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정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소극적 방어지. 원래는 선전 선동권을 막았어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막았어야지. 이 문재인 정권의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김제동도 그렇고 무슨 철도 무슨 선전 뭐 예, 예,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논쟁이 벌어진 김미화도 그렇고 예.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 때 경제적으로나 연예 활동에서 더 활발했습니다. 그걸 범죄라 그러고 자기들은 무슨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모르지만 좌익 선동꾼들을 방송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 정권의 화이트리스트와 이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감옥 갔잖아요. 이 정권의 화이트리스트는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똑같은 기준 정부가 국민을 차별했다 우파 좌파를 차별했다는 기준을 드러내면은 이 정권은 탄핵을 열 번을 당하고 조국이는 감옥을 열 번을 갔어야 됐어. 요즘 그 감옥을 열 번 가서 되는 줄 아니까 좀 어부부부해졌더라. 네네. 그 날뛰던 조국이가 숨어버리고. 그렇죠. 그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그 특별감찰단. 네. 말이 특별감찰단이지 사실은 그 사찰단이거든요. 네. 그것을 완전히 진두지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뭐 보고서를 막 장난식으로 해가지고 뭐 보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수사관들이 최고죠 대한민국 최고의 사냥개들 네. 최고의 사냥개들이
소위 말 사찰을 하는데 예. 어떤 것이 지금 벌어졌냐면 지금 이제 각 부처에서 행정부처에서 사찰이 다 100%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대적으로 벌어지죠. 네. 근데 그중 하나가 외교부에서. 아, 환경부, 외교부. 이야. 두 군데 드러나는 거는 네네네. 사찰이 아니고 거의 그 전체주의적 감독이라고 해야 되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외교부에서 자, 차관보급이에요. 차관보급 네. 국장, 과장. 네. 그러니까 외교부의 최고위 간부들이지. 네. 그 10명의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예, 특히 미국 일본 라인. 이야, 미국 일본 라인. 예. 그 미국 일본 라인은 이 문재인 정권의. 적입니다. 아, 불만이 많을 수가 없는 거지. 예. 그게 무슨 뭐 단순히 적대감이 아니라 외교 정책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예. 응? 이 북한의 굴종하고 중국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예. 그런 우국충정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 예. 팀과 일본 팀은. 예. 그런데 그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예. 포렌식으로 다 조사를 해서 전체주의 조지 오웰의 1984년 소설 예.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그 보고 그것을 블랙리스트를 명단을 다 적었죠. 네. 그 특별 감찰단이 네. 특별 감찰단은 누구냐? 그 당연히 그것은 조국이가 민정수석이 진두지휘하는 거고. 당연이죠. 그 보고서는 임종석이가 그건 100% 읽었다 봐야 되는 거고. 지시를 내렸겠죠. 첫째. 아, 지시, 보고, 감독, 처리까지 나는 임종석이 했다고 봅니다. 임종석이가 당연히 한 거고 조국이도 당연히 한 거고 네. 그리고 문재인이가 나는 봤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의 반일, 반미, 종북, 친중 그 노선에 맞춰가지고 지금 미국 일본 라인의 외교관들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보고 주적들이 무슨 간첩질을 했느냐 그걸 파악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 달려드는 거죠. 아, 나는 그래 보였어요. 자 그러면 아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외교부의 고위 관리들인데 고위 외교관들에 대한 사찰 결과를 네. 대통령이 나는 그건 100%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34살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제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언론인 생활을 하다가. 네, 그리고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도를 했고. 야, 보기보다 청와대 근무. 엄청나게 길죠. 많이 길죠. 예, 예. 제가 예. 대한민국에서 아마 청와대 이게 정말 대한민국 권력의. 청와대 인연. 네. 가장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잘 몰랐죠. 그렇죠. 가장 많죠. 예. 그런데 그 정도면은 예컨대 차관보다 그리고 국장이다. 과장의 이 완전히 이 핸드폰을 이 스마트폰을 뒤지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나오죠. 누가 접촉했네. 그걸 대통령은 당연히 봤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이 대단히 그건 합리적이고 그건 상식적인 거죠. 네. 자 그런데 거기서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여자 관계가 나온 사람. 네. 이게 해외로 쫓겨났더라고요. 이야. 이건 뭐 전체주의적 감시 감독이지. 네. 전체주의. 이거는 정상적인 사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 아직도 이거 그 조국이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임용서 어떻게 된 거냐? 아이고 이거 무슨 국정조사감 아니냐? 이거 나경원이가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아, 나경원이가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특검에 의혹이 있는데요. 계속 미그적. 아재 똥산 사람처럼 그렇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저런 정당은 없으면은 제대로 싸우고 그렇죠. 있으면은 싸우겠지 하면서 결국 못 싸우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이 사기 탄핵을 해가 주사파 정권 도로에 꽃길을 깔아줬는 제자들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장악해가지고 지금도 이 정권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그 완전히 이중되지. 예. 그래서 이제 연말 지나고 나면 이제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그적 꺼내가지고 이게 싸우는 네. 싸우는 척하면서 아, 결국은 누가 볼 땐 싸우는 거야. 결국 면잡아 주고 가자. 야, 그게 이제 악질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 정치를 잘 모르신 분들이 볼 때는 늘 싸우는 것 같아. 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고. 맞아. 그런데 뭐냐면.
오늘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그걸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하고 이래야만 이슈가 되는데 네. 가만히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뭐냐면 오늘 이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내일은 딴 얘기, 딴 네. 이슈를 네. 얘기를 일부러 해. 물타기 합니다. 이, 그러면 이 이슈가 또 다른 이슈를 물타기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한 70%쯤 이 무슨 이슈를 하나 가지고 정부를 심판해 가지고 마지막 처리까지 가려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70%쯤 이제 식물에 비유하면은 꽃이 피어 가지고 꽃이 필 때쯤 되면 꽃이 그거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열매가 없도록 아, 끊임없는 그 공작을. 그렇지. 야,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김성태. 네. 김성태 딸의 그 취업 의혹 네. 사건이 났는데 갑자기 그 이제 더블 당해서 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성태가 좋다 문진영이하고 우리가 같이 하자 하니까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딜이라고 봐야죠. 아니 이게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냐? 묵시적 딜로 봐야죠. 묵시적 딜. 네. 단어 많이 만들어야 돼요. 묵시적 청탁 아니고. 아 묵시적 딜. 야. 촛불 주사파와 사기 탄핵파가 묵시적 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덮어가고 있고 대한민국 망국을 덮어가고 있고 대한민국 진짜 나쁜 짓은 다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딸이 정말 부정 취업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더불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김성태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법적 대응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김성태가 문재인 아들 문진영 취업 비리 의혹 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하자 하니까 그냥 없던 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누가 볼 때는 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왜 이게 갑자기 사라졌느냐라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도 어느 데도 지적한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언론은 문재인 정권을 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죽으라고 조질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적당하게. 뭐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지는 척해. 조지는 척하는 거지.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지니까. 자기들도 무너지니까. 네? 조선일보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럼 너희들은 뭐냐. 문재인 정권을 너희들을 왜 만들었느냐. 네. 어?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고 네. 문재인 정권이 이럴 줄 몰랐느냐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조선일보 논조 중에 네. 문재인이가 악을 저지를 때마다 꼭 박근혜 정부를 되풀이한다는 식으로 그렇죠. 실상 이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적폐청산은 박근혜 정부와는 비교를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음흠. 그 강도나 질 그 양의 측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정부는 거의 정상적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한다든지 혹은 고위 공직 혹은 공공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이 박근혜 정부가 보기보다 이 민간의 사찰 때문에 논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정윤회 그거 다 가짜 십상시 다 가짜잖아요. 그러면 이걸 문재인 정권이 했는 것은 전체주의적 통제를 위해서 진짜 민간인 사찰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공직자 사찰을 해도 우윤권처럼 여당 공직자 비리는 덮기 위해서 사찰했고 야당은 최경환처럼 감방 보내기 위해 사찰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찰이 가장 최악의 성격을 띈 권력 유지 정적 제거 이걸 위해서 민간인 사찰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이면은 다 이 사찰 문제 또 문준용 문제도 제대로 김성태 딸 문제도 제대로 박원순 딸 아들 문제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가 비리의 카르텔이 돼가지고 여당 야당이 하나잖아요. 따지고 보면 비리의 카르텔이 돼가지고 서로 조금 떠들다 서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자, 아 이거 오죽했으면 이재명이가 해경군 김씨 그 나오자마자 문준영 탁 꺼내니까 그대로 그냥 깨갱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문준영은 지금 이건 성역이야 성역. 이것만 건드리면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이 문준영 사건, 의혹 사건은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아마 엄청난 그 후과로 저는 돌아온다고 보는 거죠. 청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문준영이가 2006년도 그 이 한국 고용 네네. 고용 무슨 원인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취업하고 난 뒤에 이 타라오나 고든 창도 다루던데 보니까 예, 예, 예. 취업하고 난 뒤에 이 학력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레주메 그건 분명한 거죠. 예, 레주메이가 다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 취업이 먼저 되고 취업되고 난 1년 뒤에 상상할 수 없는 외국 유학 가잖아요. 그 네, 네. 소속돼 있으면서. 이게 청년들이 뭐 청년들 지지율 팍 떨어지니까 유시민이가 톡히 나와가지고 아 뭐 청년들이 무슨 뭐 옛날 뭐 축구 보고 무슨 뭐 그렇지 게임 빈둥빈둥 놀다가 여자들한테 밀려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하하. 이 문준용 비리가 청년들에게는 취업 힘든 청년들에게는 그러면 이 황제 취업으로서 이거는 용납이 조금만 이해 읽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 그 별거 아니다 듣고 넘어가자. 2006년 난 그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2006년도에도 그랬고 이번 12월 2일 날 또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큰 자비의 대인인 것처럼 다.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죽은 사람 등 뒤에 칼 또 찔러놓고 대인인 것처럼 아 뭐 자식 문제는 내가 2006년도에도 정모 의원 무슨 모 의원들 가져온 거 내가 환경노동위에서 덮었다 하면서 이번에도 야 그 이재명 문준용 들고 나오지 마 둘 다 치사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 마치 자기는 마치 엄청난 대인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저런 문제가 생기면 문준용 정도의 또 김성태 정도의 박원순 딸, 박원순 아들 병역 문제, 박원순 딸의 서울대 미대에서 그렇지. 법대 전학 문제 이런 비리형이 나오면은 아니 상식적으로 미대를 다니다가 서울 미대를 다니다가 서울 법대를 편입한다는 게 그때 교수가 조국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은. 홍준표가 정치인이라면은 아 그 뭐 자식 문제 말하지 말자 그건 개인적 문제가 아니에요. 하. 사적 문제로는 아 자식 문제 딱 덮어도 네. 그러나 이거는 공적이고 청년의 직업의 문제예요. 그러면 최순실 정유라 때 그게 홍준표가 들고 나왔어야지. 그 정유라 그 말 잘 탔는 애인데 이대가 않는 거 그거 너무 따지지 마라 자식 문제다. 일어나 와야지. 그렇지. 그거는 다 따져. 작전을 내버린 거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몇십 년 우정 관계 그거는 파괴해.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 뭐 유교 선비나 되는 선비 그렇지. 유교 젠틀맨이나 되는 것처럼 아, 자식 문제는 듣고 넘어가세요. 나 그 가정스러운 이중성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정치인은 자기가 자식 문제를 따지고 싶지 않아도 네. 그 정도로 자기 입으로 2006년도에 분명히 특혜라고 본인 입으로 홍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특혜다. 특혜면은 특혜를 따져야지요. 저 대통령 될 사람이 그 자기 자식에게는 이력서도 안 내는데 덜 냈는데 취업식 해가지고 또 뭐 1년에 등록금만 무슨 6천만 원인가 내는데 그런데 파슨스 스쿨인가 2년 동안에 유학 가고 이래. 자기 대통령 될 사람이 그렇게 부당하게 했으면은 이해창 때는 병력 때문에 그렇게 떠들었는데 아 우리는 문준용 씨 우리는 문재인 씨 아들 문제 안 떠들 거야.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그걸 우리는 그걸 우리 광화문 늑대 광늑은 다 눈에 들어오죠, 그죠? 아, 뭐,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는 거구나, 갑자기. 그러니까 정치인은 첫째는 홍준표가 꼼수 때문에 그러는 게 짜증나고 두 번째 그 아들 문제가 진짜
문제 삼지 말아야 되면은 이 회창 때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그럼 그럼. 그 다음에 정유라 문제도 야 그 자식까지 파고 들어가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덮어 놓고 딱 문준용 문재인 그치. 그 자식 문제만 전통적 윤리를 끌어와 가지고 아. 냉혹한 정치판에서 네. 죽지 아니면 살긴데 그렇지. 그다 대놓고 가장 잔인하게 우파 내에서 우익을 칼질한 우파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게 칼질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가 무슨 자비의 대마왕이라 되는 거야. 자비왕.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요즘 왕들이 많아요. 예? 웃기는 왕. 기부왕, 김재인, 대한민국 국가상담, 태양왕, 예. 어? 태양열 패널, 취업왕. 한번 취직한 청와대 취직한 절대로 안 말을 한다. 그런데 취업왕이 깨졌어요. 김태우 씨. 그렇지. 특별감찰관. 그 사람 바로 말했기 때문에 쫓겨났고. 김태우 씨 얘기로 김태우 그 감찰관 그 수사관이죠. 네. 얘기 돌아가면 공기업 330곳을 다 사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분조사를 다 해가지고 친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모가지 잘라가지고 네. 네. 낙하산으로 처박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이건 뭐 사찰은 사찰. 사찰은 낙하산용. 낙하산용. 사찰은 좌익 성분이 불량한 사람 적폐 청산대로 찍어내기용. 찍어내기용이지. 그 다음에 사찰은. 이제 겁주는 거지. 기업도 협박하고. 오죽했으면은 김광두. 네. 그것은 뭐 국민경제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 부원장인가 원장인가 예, 사람이. 예, 예. 어제 문재인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적폐 청산은 기업 탄압, 기업 죽이기다. 얘기하고 다 끝났잖아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해. 그러니까. 다 했는데. 다 끝났는데. 이미. 그런 엘리트 학자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소상공인들 다 아는데. 네. 그게 무슨 이제 와서 왜 말해?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어? 그게 이제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침몰하는 배지 새끼. 그렇지. 티 나가는 거잖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인이 즐거운 이유가. 박근혜 있다가 이제 또 왔는데. 이 사람이 뭐 예언자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 쥐새끼가 요배 저배 갈아타다가. 문재인 배도 침몰하구나. 아하. 쥐가 튀구나.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지난주에 그 표창원이처럼. 예. 예. 표창원이를 왜 쥐라고 하셨잖아요. 요즘 쥐들이 많이 튑니다. 그거 완전히 대박이에요. 대박. 요즘 쥐들이 많이 튑니다. 참 재밌네. 그러니까.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사실은 이 기운상 상승세를 넘었어. 이제 분기점을 넘어선 거고. 예,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촛불 들고 한반도기 들고 평화를 사기치고 촛불 들고 민주주의 사기치다가 이제 청소될 날이 성큼성큼 다가온다. 아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약간 소홀하게 취급된 게 뭐냐면 외교부 고위 관료 적어도 한 뭐 25년 30년 한 그 고위 관 외교관들한테 대한 그 소위 말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 뒤지는데 동의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 네. 자, 그 정도 되면은 나 이 정권에서 못하겠다. 또는 미국이나 일본 팀 엄한 사람을 잡을 경우에 나는 이거 정말 못하겠다라고 저항하는 네. 항거하는 외교관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참 참 그 너무너무나 예, 참 한심한 일이에요. 식충들 어? 식충들. 네. 똥짜는 기계 내 편을 정말 말이죠. 국민의 혈세를 빨아 똥을 짜는 기계. 네. 마치 그게 무슨 공직자로서의 처세인 것 인양 말이지. 맞아. 연기하지만은 외교적 예절인 것처럼. 예절인 것처럼. 그러나 바로 그런 짓을 그렇게 순응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좌파 정권 때마다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네. 예?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그 기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정말 훌륭한 그 공직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네.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인데 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좌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공직사회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냐 이거죠. 네. 네? 이번 김태우 수사관도 네. 처음부터 이렇게 양심서를 했다면 저는 참 높이 평가를 하겠지만은 이 사람도 뭐냐면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나온 건 사실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참 용기를 궁지에 몰려도 물어 뜯으니까 우리가 참 영웅 취급하고 영웅 취급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자, 이 미국의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고위급 외교관 중에 60%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나갔다는 거예요. 60%가. 그럼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취임을 했고 문재인은 5월 10일에 취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온 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은 환경부에서도 보니까 다 그냥 적어줬잖아요. 다. 네. 다 적어줬잖아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밤에 맞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중추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영혼이 없는 영혼이. 아, 영혼이 없고 용기가 없고. 용기가 없는 거지. 정의감 없고. 네. 야, 이거 큰일이지요. 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리니까 사표를 내버리잖아요. 자, 대한민국 군대 중에 군인 중에 장성 중에 그 대한민국이 그 엄청난 국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 키운 장성 중에 이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군사 합의서에 저항해가지고 사표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말이죠. 네. 대한민국 조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얘기 제가 볼 때는. 네. 그 네? 정말 누가 봐도 여적성 남북 군사 합의잖아요. 여적질이 완전히 여적, 그런 거죠. 여적 따로 없어요. 그 뭐 도태우 변호사도 뭐 여적 고발하고. 네네. 이 애국단체에서 고발했지만 일개 변호사가 고발을 하는 마당인데 네. 그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가 군인들이 가만히 있다는 건 말이에요. 야, 심지어 네? 그 예비역 군인들까지도 네. 지금 좀 현역은 힘들다 손 치더라도 예비역 군인들이라도 군복 입고 때로 몰려 나와야죠. 자,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전진구 해병사령관이 네. 네. 소위 말하는 9.19 군사 합의의 경우에는 도저히 이것은 국방 지키기 힘들다. 지키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그 취지의 그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네. 해병대 사령부가 국방부에 그 입장을 전달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전진구 사령관의 입장과 똑같다는 얘기 막말을 말합니다. 네. 아, 사령관이 오케이 했으니까 국방부에 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달된 거지. 그걸 윤칼스의 TV가 이 전진구 해병사령관을 지지하면서 네. 문재인 정권을 이걸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한 해병 전우회, 해병 뭐 네, 청룡회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장. 그 입장 표명을 미리 입수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했죠. 네.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 윤영 교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진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간 거예요, 바로. 네, 네, 네. 예? 우리 윤영 교수님이 나보고 저보고 네. 같이 갑시다. 네, 네, 네. 아이고, 윤 교수님 거기 가십니까? 네.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운전해서 갔어요, 제가. 네. 뭐라고 지금 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전진구 해병사령관이 직접 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병대 사령관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전달됐다면은 거기에 서명을 그건 당연히 거기 만약에 장관이 사인하고 다 해서 네. 한 거죠. 네. 어? 그런데 뭐냐 막말로 윤칼세 TV한테 대형 신문사들이 물을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물을 먹으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너무너무 기분 나쁜 얘기거든. 응? 이 소위 말 신문 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 신문사에서 보수 우파 신문이라고 인내하는 신문에서 사실은 전진구 사령관이 공개석상에서 말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거 여기에. 만약에 그 입장이
전진구 사령관의 입장이 아니라면 지금은 공무원 체질상 군인 체질상 네.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지. 해병대에서 전진구 사령관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일이 없더라 나오 당연히 부인하고 나오지. 만약에 그게 네? 입장이 아니라면.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닌 걸 그 정도로 자기 신념이 없는 것이 그 정도로 표현됐다면은. 네. 그거는 이래 되는 거니까. 예예. 예. 그거는 자기 신념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침묵은 나는 인정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해병대 예비역들의 그런 기자회견에 역시 해병대구나. 그래가지고 감격했고. 또 해병대 출신들이 그런 게 지금 이게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수도 없이 왔어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 그건 사실과 다른 겁니다. 전진구 사령관이 사령관으로 있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9월 19일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남북군사 합의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네, 그렇게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예, 그건 그 누가 판단해도 보편 타당한 판단이죠. 판단인 거죠. 네. 명확하게. 모든 군인이 사실은 그렇게 표현해야죠. 표현해야죠. 그런데 그걸 갖고서 일부에서 완전히 뒤동수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조국 말이에요. 오늘 예, 제목이 예. 조국의 목을 쳐라. 그렇죠. 이 조국, 문재인, 유시민 공통적으로 민간인 사찰하면은 탄핵감이라고 했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사찰이 나 지금 보니까 김대중 때 1800명 그때 신건인가 누가 그 감옥 갔죠? 그렇죠. 지금 요번에 민간인 사찰 보니까 이 스마트폰 시대 때 스마트폰을 다 뒤지고 특히 이 우리 우방 라인의 외교관 뒤지고 그렇죠. 또 환경부 같은데 또 산하 기관에 자기들 캠코더 인사 권 인사 그걸 또 닦아서 쓰시고 보니까 철저하게 블랙리스트 와이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사찰해가지고 정권을 자기 패거리의 세금 빨아먹기 수단으로 네. 그렇게 삼았던 이 정권은 조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탄핵 대상이잖아요. 탄핵 대상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정권 탄핵은 우리가 완전히 뿌리 뽑도록 그렇게 하고 1차적으로 조국이 양심이 있으면은 조국이부터 목을 쳐야 되는 거지. 쳐야 되는 거지요. 네, 네. 그 목을 쳐야 된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 조국의 목을 쳐 주십시오라고 통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오히려 조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국이 편편을 들었죠. 감싸고 들고 있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딱 한 명 그 조응천이 아주 이 사건 초기에 이 그렇죠. 사건 초기에 이거 커지기 전에 불거지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 한마디 했죠. 했죠. 그러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쏙 들어갔죠. 들어간 거예요. 이 정치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네, 네. 정치 감각이. 그, 옛날 뭐 공안 검사로 생각하고 해서 한 건데 욱 하고서 한 건데 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게 이 촛불 마적단 촛불 주사파의 성격을 모르고 그랬는데 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조응천도 소속됐는지 몰라요. 들어가 보고 보니까 이게 촛불 주사파 세력이에요. 네. 정권을 잡으면은 오직 운동권만 낙하산 돼가지고 전문성이 있든 없든 국민 혈세 빠는데 딱 북한식이잖아. 거기에 그걸 위해서 부패하고 그걸 위해서 통제하고 그걸 위해서 독재하고 그걸 위해서 적폐청산하고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 국정농단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고 가장 먼저 조국이는 나가야지. 얼마나 이 빠른 소리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제가 이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가 한 일을 이게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잡아놓고 네. 그다음에 전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인민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네.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친화적인 인사들 다 몰아내고 다 속아내고 네. 그걸 다 누가 했냐 조국이 그럼요. 조국이가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완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거지 조국 임종석 네. 그리고 그것을 수족으로. 대통령 문재인이가 다 보고를 받을 거란 말이죠. 네. 예컨대 무슨 일급 차관보 한 명 목을 친다는 건 그 네. 대통령 결재가 없으면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엄청난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네. 손에 가장 많은 피를 묻힌 사람이 조국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일종의 조국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산호맹 출신답게. 네. 산호맹 출신답게. 윤창 정치학교에서도 이제 우리 고영주 변호사가 성병을 변호사님이 성분 분석을 했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국을 치는 것은 이 목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그 사람들도 조국한테 코가 꽤 있거든. 이미 조국이한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미 조국의 신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수도 저는 조국이가 어떤 면에서는 더 있는 게 좋아요. 아, 우리도 네 표정 관리하면서 그렇죠. 정권 말 한 번에 줘야지요. 말 한 번 줘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태극기 부대 몇 개 사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안에서 그냥 데리고 있으라 이거 계속 임종석 데리고 있고 김태우 수사관 한 명이 자유한국당보다 네. 10배나 낫듯이 그렇죠. 조국이 버텨줘야 돼. 버텨줘야 돼. 조국이. 조국 힘내세요. 끝까지 계세요. 제목 네. 바꿔야 되겠네요. 조국의 목을 치라가 아니고 조국 힘내라. 조국 파이팅. 에? 이 정권이 약간 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네. 이 위선적이 되다가 코미디로 전락됐어요. 코미디. 맞죠 우리 지난 주에. 그렇죠. 이거 완전히 뭐 이거 문재인 때리기는 국민 스포츠다. 딱 그 제목이 맞듯이 네. 이 그 말이 우리가 일주일 빨리 말한 거예요. 아 빨리 말한 거죠. 왜 말하느냐? 어제 드루킹 김동원이 재판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재판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맞아, 맞아. 바로 그 말했다니까. 내가 8천만 건의 이 인터넷 댓글 공작해가지고 내가 무능하기 그지없는 제1권력자 문재인 말을 만든 거 후회하고 제2권력자 김경수 만든 거 후회한다. 이들은 싸가지가 없다. 문어봉. 네? 그게 얼마나 코미디. 코미디지. 그를 만들었던 핵심 사람이. 네. 박근혜 정부에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없지. 억울하다. 이게 다 입을 다물고 있지만 억울하다는 수준이지. 이 정권은 이 문재인 정권 부정선거의 핵심 몸을 바쳐 예. 감옥에 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네. 내가 왜 저런 무능하고 부패하고 싸가지 없는 정치인을 만들었던가. 예예. 예.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이 운동권 부패한 운동권이 하는 짓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참 슬프게 웃기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죠. 그 결국은 참 이런 걸 보면은 진실이 승리하는구나. 네. 지금 무서운 무섭 소름이 끼쳐요. 네. 이게 뭐 저희들이 참 투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 예,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예. 스스로. 스스로 무너지는 우리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도 역사와 시간이 스스로 네. 승리로 간다 이래야지 내가 한다 내가 뭐 한다 하면은 다 부작용 나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단체 네. 정당 개인 진짜 스스로 진실은 스스로 정의는 스스로 이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의 신은 스스로 문재인 저 조국 임종석 따위는 손을 봐주는 인과응보로서 네. 자기들이 만든 탄핵의 기준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탄핵 기준 그거 탄핵되고 네. 자기들이 만든 단두대에 따라 자기들이 만든 단두대에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네.
역사 무서운 겁니다. 참 그 제가 볼 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전 내기를 걸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참혹한 세월, 비참한 나도 같은다고 생각했어요. 비참하게 참혹한 세월을 보낼 것이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비참하게 중간에 끝날 거예요. 예예. 예. 그 오늘 그 우담보 송년 특집이었습니다. 시리즈였는데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만에 이 마당에 다소 좀 좀 비관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새해에는 더 희망차게 출발하면서 우리 또 우담보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품격의 가장 콘텐츠가 튼튼한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또 오늘 참 제목을 예 조국의 목을 쳐라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조국아 화이팅 오늘 참 아 네. 조국 이게, 네. 조국 화이팅 이게 사실 네. 2018년 예 우리가 참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시작됐지만 예, 예. 2018년 끝날 때 조국과 그렇죠. 화이팅 외칠 정도로 여유가 뭔가 모르게 거죠. 여유가 생기고 네. 낙관적인 2018년 우리가 기대하게 생겼습니다. 2019년 2019년을 예, 예. 우리가 예. 이제 낙관적으로 언더니 네.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네. 이게 바로 이 아까 윤창중 전 대변인 네.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네. 세상은 인과응보 진실과 역사 정의의 심판에 따라 네. 스스로 네. 촛불 마적단 악당 반란자 네. 반역자 여적 집단 내년에는 강하게 심판되는 한 해가 안 되겠나 하는 걸 그렇죠. 희망적인 그러면,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 광화문 늑대 네. 2019년 화이팅 한번 외치시죠. 자. 2019년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섯 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집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